waking up feeling like it's gonna rain. It's sunny out, but it just comes in waves. When you ask me if I'm okay, I don't have a lot. 요거 더마토리 아줄렌 패드 써줄게요. 이거 그냥 촉촉하니 쓰기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저 진짜 오랜만에 스킨케어를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거칠거칠한 면이 있고 부드러운 면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아침에 세수를 하고 한 3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즈 있는 약간 까칠까칠한 여기 면으로 한번 결을 쭉쭉 닦아낼게요. 오늘 날씨가 미쳤어, 미쳤어. 약간 이 채광에서도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제 작업실에서 너무 아쉬웠던 게 이 북향이었는데 북향인데도 오늘은 엄청 밝아가지고 촬영하면서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 귀 양옆 이렇게 닦아주고 그거 아시죠? 귀 뒤까지 한번 닦아주면 되게 시원한 거. 그다음은 집에서 평소에 쓰던 스킨케어를 쫙 갖고 오려니까 아 짐이 무진장 많았어요 오늘도. 다음 앰플은 이거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게 용량도 엄청 큰 대용량에다가 그냥 양 정말 많이 이렇게 푹푹 발라줘도 전혀 밀리는 느낌 없이 되게 촉촉하거든요. 요즘에는 이거 양을 진짜 많이 발라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뭐 바뀐 게 없나요? 저 지난 여름부터 해서 탈색을 했다가 막 탈색도 노란색 했다가 백발했다가 보라색 했다가 회색 했다가 진짜 코토리 베이지 그냥 브라운 이제 그리고 드디어 저의 원래 머리보다 더 진한 완전 흑발로 컴백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검정 머리하니까 저와 어울리지 않게 조금 차분해 보이고 좀 더 이게 성숙해 보이고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무게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아닌가? 그다음에 요거 이것도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아이보의 수딩 시카크림? 옛날에 유즈 마켓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것도 이 웰라쥬 앰플처럼 그냥 정말 막 바르기 너무나 편한 그런 제품이라서 저 목이랑 손 할 거 없이 많이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말했죠. 제가 습관이라는 걸 그렇게 막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진짜 좋은 습관이라고 스스로도 말할 수 있는 게 꼭 스킨케어 바를 때 목이랑 손을 까먹지 않고 바르고 있거든요. 선크림도 꼭 목까지 다 발라주고 손이랑. 예전에도 몇 번 말한 적 있는데 저희 엄마가 예전부터 목이랑 손의 주름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들은 얼굴만 신경 쓰지 목과 손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뭐 스킨케어 할 때나 선크림 바를 때 여기까지 해주라는 말을 옛날부터 되게 많이 엄마가 말을 했어서 그게 약간 진짜 인이 박혔어. 그래서 그런지 아 진짜 저는 목에 주름이 정말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핏줄은 있지만. 그래서 이 습관들은 우리 뭉독자들도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꼭 까먹지 말고 손이랑 여기 목 꼭 관리해주기. 저는 이렇게 아침에는 수분 라인으로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선크림도 달바의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 이거는 무기자차 선크림이고 좀 더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더욱 요즘은 해가 좀 세졌으니까 꼭 이렇게 손등과 목까지 발라주고 나 지금 되게 웃긴데?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이렇게 광이 난다거나 촉촉하지 않고 아무래도 무기자차다 보니까 좀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뭐 패드부터 앰플 그리고 크림까지 전부 다 촉촉한 라인으로 해줬기 때문에 선크림까지 유분기가 많은 거는 좀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은 이렇게 산뜻한 제형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선크림도 마무리감이 이렇게 번데거리지 않고 좀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편이라서 양을 조금 많이 해도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헉슬리에서 새로 나온 프라이밍 에센스 레디언스 레이어. 이게 이제 좀 촉촉하게 속건조 잡아주기 아주 좋은, 그 결정리도 한번 싹 해주는 촉촉한 프라이머라고 하는데, 이렇게 푸른빛나는 오로라 펄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이제 이 안에 있는 알갱이가 터지면서 피부를 조금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손등에만 테스트해보고 얼굴에 처음 발라보는 거라 기대돼. 우선 향이 헉슬리야. 제가 헉슬리 바디 오일, 헉슬리 핸드크림, 바디 로션 다 너무 좋아했거든요. 지금 이미 다 써가지고 다른 로션들을 쓰고 있지만, 아무튼 헉슬리 냄새는 그냥 절았어. 저는 이게 완전 촉촉하게 물 흐르는 제형일 줄 알았는데 되게 쫀쫀해요. 피부에 손을 올리면 이렇게 약간 달라붙는 느낌?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밑에 자막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지금 딱 바르자마자 느껴지는 건 뭔가 화장이 되게 잘 먹을 것 같은 느낌? 나 여러분, 요 안에 있던 이 알맹이들 있죠? 그거를 잘 흡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오늘 쿠션 사용을 할 건데요. 간지 철철이죠. 요건 네이밍의 이번에 새로 나온 레이어드 핏 쿠션 21호, 저는 Y 색상인데, 제가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21호 Y 톤을 썼을 때 제 피부에서 좀 많이 노랗다거나 좀 탁해 보이는 어두운 느낌이 있어서 약간 걱정되지만 한번 써볼게요. 제발, 제발 맞아라. 오호! 보송하고 약간의 윤기 정도? 이렇게 막 광이 난다거나 아주 촉촉한 느낌은 아니에요. 우선 지금은 제가 베이스들을 전체적으로 되게 촉촉하게 먹여준 상태라서 딱히 뭐 뜬다거나 각질 부각이 일어나진 않는데, 이건 한번 좀 지속력을 테스트해보고 제가 요 후기도 자막으로 탁 남겨줄게요. 코는 살짝 밀면서 모공 안에 메워주듯 발라주시고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쿠션은 굉장히 밀착력이 좋고 두껍다거나 무거운 느낌 없이 되게 얇고 이렇게 착! 이렇게 뭔가 딱 붙는 느낌은 나요. 아무튼 네. 그리고 이거 우선 패키지가 너무나 시크하고 예뻐. 이거 힌스의 컨실러인데요. 이거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 썼는데 그 이후로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서, 이게 진짜 피팅이 팍 되면서 고커버에 또 그렇게 막 무겁지는 않은, 제가 항상 발라주는 눈 밑 다크서클과 T존 이 부위에 발라줄게요. 역시 이 다크서클 주변이 이렇게 환해졌죠. 하지만 이 그림자는 어쩔 수 없단 거. 요거는 루나의 프로포터 피니셔 블러 파우더. 요즘 외출할 때는 거의 마스크를 항상 여기에는 쓰게 되니까 꼭 코 옆과 입 주변은 한 번씩 가볍게는 쓸어주고 나가는 편이에요. 그냥 정말 가볍게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으로만, 확실히 조금 뽀송뽀송하게 잡혔고요. 눈썹을 저 염색하고 거의 처음 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완전 검정색보단 요거 제가 워낙에도 좋아했던 클리오의 킬브루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한번 눈썹을 다듬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진짜 열운, 열식단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에 좀 작심삼일이 좀 쩌는 사람이라서 제가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우선 다이어트를 한 지 너무 오래됐고, 각 잡고 저는 워낙에도 별로 음식을 안 가려먹던 사람이고 혼맥도 무지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뭐 영화 보면서 아니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혼맥을 그렇게 자주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다이어트 브이로그에서도 논알콜 맥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있으니까 좀 살 것 같아. 제가 완전 진짜 정량 딱 찍혀서 무슨 단백질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 먹고 견과류 몇 알 이렇게 칼 식단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사실 그런 것도 다 마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정도로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맥주만큼은 못 참겠다 싶어서 그냥 마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검정 눈썹 그리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렇게 끝에만 살짝 아치형으로 그려줬고요. 여기 앞에를 저는 좀 살리는 걸 좋아해서 이 브러쉬로 여기를 일자로 이렇게 올려서 결을 조금 살리는 편이에요. 여러분, 저이 그레이 렌즈 낀거 보이시죠? 저 이런 렌즈 진짜 오랜만에 끼거든요.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컬러 렌즈를 잘안 끼고 껴도 데일리 완전 브라운? 거의 제 원래 색에 가까운 브라운 렌즈만 끼는데 오랜만에 약간 쿨톤 메이크업 하려고 꼈더니 또 괜찮네? 다음은 요거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저는 헤이즐 그레이 색상을 사용할 거예요. 코를 빡 하고 세워줍니다. 확실히 이렇게 헤어 컬러가 블랙이면 조금 인상이 차가워 보인다? 좀 딱딱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선을 살릴 때 제가 평소에 하듯이 딱딱 일자 깎는 느낌보다는 더 동글동글한 이목구비로 만들어줄게요. 여기서부터 코끝을 좀 동그랗게 잡고 콧대도 너무 좁지 않게 약간은 두껍게 잡을게요. 다이어트 아까 얘기하다가 멈췄는데 운동을 그래도 뭐 필라테스면 필라테스, 헬스면 헬스 뭐라도 나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은 진짜 운동을 아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쉬다가 다시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사람은 운동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운동이랑 몸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이게 아드레날린이 팍 분비가 되면서 좀 이렇게 엔돌핀도 돌고 더 사람이 생기 있어지고 뭔가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니까 좀 살아있는 기분?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느낌? 그래서 아 맞다 운동 되게 좋은 거였지 하고 다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거 페리페라의 뉴트로운 우리 레바 로즈로워. 요거 제가 진짜 유명하고 저한테 제가 아무래도 여름 쿨톤이니까 이거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 크리에이터 친구들의 추천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겨르고 겨르다 오늘 이렇게 또 처음 써보게 됐어요. 우선 이 컬러가 가장 약간 말린 장미 톤으로 제 베이스로 잡기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걸로 먼저 써줄게요. 아무튼 저 요즘에 운동하면서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평소에 다운이라거나 좀 이렇게 많이 막 우울해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마 요거 쓸게요. 최근에 영상 뭘 어떤 거를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혼자 고민 좀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오히려 요즘에 그런 게더 사라졌어요. 이게 뭔가 운동을 하니까 더 규칙적으로 살게 되고 아침에 제가 PT를 보통 아침에 받거든요. 뭔가 아침에 나를 위한 생산적인 뭔가 일을 하고 시간을 쓰니까 확실히 그런 고민, 걱정, 이렇게 좀 복잡한 생각에서 확실히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진한 요 자줏빛. 그래서 제가 진짜 운동의 그 중요성이랄까?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운동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뒤에를 살짝 올려줄게요. 조금 더 화이트 펄이 많이 섞여있는 요 반짝이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웃었을 때톡 튀어나온 애교살 좀 오늘은 길게 빼줄 거예요. 여기도 오늘은 펄땡이를 눈 위에도 마구마구 올리고 싶네요. 쌍꺼풀 안 말고 여기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여기 위에 이렇게 잔잔하게 보이게. 이제 그만 쓰고 싶지만 그만 쓸수 없는 클리오의 샤프 소싱크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다크 브라운. 이거에 난 이미 중독됐어. 어떻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뒷라인만 빼줄 거예요. 뭔가 머리가 생머리라 그런지 중앙부가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길고 아래로. 그래 제가 지금 머리도 염색을 했고 다이어트도 뭐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거는 더 자세히 나중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클리오가 많이 나온 느낌인데? 클리오의 킬래쉬? 오늘은 좀 이렇게 확실하지만 깔끔하게 눈썹을 컬링을 하고 싶어서 얘를 갖고 왔어요. 완전히 햇님 속눈썹으로 바짝 이렇게 올려줄 거고요. 저는 거의 열의 아홉은 햇님 속눈썹을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몽독자들의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스카라 하면 확실히 그렇게 눈이 처졌던 생각이 좀 덜 들어요. 확실히 이쪽 눈이 좀 더 이렇게 쇽 하고 올라간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마스카라가 귀찮아도 포기할래요? 포기할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블러셔를 뭘 해야 될까? 이거 스킨푸드의 버터리 치크 케이크 베리 앤 크림. 이거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진한 색을 올리든가 할게요. 좀 광대부터 넓게 해서 제가 보통 블러셔를 두 개를 섞어 바를 때는 이 베이스 영역을 아주 길게 이 광대까지 감싸주면서 발라주거든요. 오늘은 살짝 코도 올라와 볼게요. 옅게 약간 보랏빛이 도네?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가볍게 올려주고요. 아리따움의 치크 블러셔 라이트 플럼 요거를 와우 이거는 발색 짱 진해. 앞광대 쪽에다가 올려줄게요. 오호 다시 요 컬러로 여기 위에 쪽이 살짝 경계가 진 것 같거든요. 요런 데를 다시 풀어주면 됩니다. 핑크 샌드라는 요 립 컬러 말린 잭미스 같은 말린 장미보다 조금 더 핑크기가 돌긴 하는데 요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핑크기가 굉장히 낭낭하네. 살짝 번지듯이 라인을 톡톡. 이런 컬러 너무 오랜만이야. 그 다음에 요거 릴리바이레드의 블루베리 머랭인 척. 이런 식으로. 내 각질 빼곤 다 예쁜데? 오! 오늘 평소랑 너무 다른 메이크업이라 혼자 하면서 신났어.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이 옷이랑 이 바지? 이거 엔조블루스 이 바지? 이거 너무 잘 입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엔조블루스 바지들이 다 너무 편해서 진짜 깔별로 한 3개? 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시는 내내 좀 재밌었길 바래요. 그러면 우린 얼른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Waking up feeling like it's gonna rain. It's sunny out, but it just comes in waves. When you ask me if I'm okay.